최근에 그 논란이 되는 그 웹툰 작가 아시죠? 네네네. 저기 그 자제분이 약간 뭐 자폐의 장애를 안고 있다는데. 네네. 이 특수 보육 선생님은 상당히 정당하게 애가 함부로 나가려는 건 나가지 말했는데 이게 이 아동 학대로 지금 신고돼가 고소돼가지고 지금 이 직위 해제된 상태지요? 네,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. 이거 지금 우리 교육부나 물론 이기는 경기도 교육청입니다만은 이 선생님을 어떻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려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까? 정부에서는? 네, 아마 그 지금 바로 저 뭐 직전에 보도된 일이라서 지금 저희가 바로 원님 말씀대로 좀 대책 강구하겠습니다. 이거 빨리 대책 강구해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열심히 이 선생님이 정말 그 헌신적인 교사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어요. 근데 지금 이분이 지금 직위 해제 지금 된 상태잖아요.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도 코에 걸면 콜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된 이 상황을 이거 저거 개선해야 된다 생각합니다. 동의하시죠? 네, 동의하고요. 정책적으로는 저희가 뭐 대안을 내놓고 있고 또 그 말씀하신 그 케이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하겠습니다. 그럼 이 고소당한 특수교사 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경기도 교육청과 그 힘을 모아서 이 선생님에 대해 억울함을 지금 벗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그렇게 지금 그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?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이걸 저 지금 경찰에 통보된 상태고 이 선생님이 얼마나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겠습니까? 그죠?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최근 5년간 교육활동으로 인해서 침해받은 사건이요. 작년만 해도 2,833건입니다. 그러니까 한 해에 2,000건 이상 수천 건이 지금 교육활동 교권 침해를 받고 있고요.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로부터 상해라든지 폭행을 당하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. 그 PPT 보고 계시죠? 2018년도에 165건이고요. 2022년 작년에는 무려 347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부분을 저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. 그리고 저희들 국회도 진짜 반성을 많이 하겠습니다. 저희들도 여야가 뭐 그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이게 계속 법안들이 교권 침해받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계속 보류되고 있거든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가 좀 힘을 모아서 교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우리는 그 여야가 따로 어디 있겠습니까?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고 정부에서도 혹시나 놓칠 수 있는 그 현장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회에다가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이걸 신속하게 빠르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정부에서도 교권 침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좀 예방하고 조사하시겠습니까?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원님.